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던 강물 위에 뗏목을 띄우고 물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하는 분들이 바로 떼꾼이었는데요. 예부터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목재를 곡물로 바쳤었다고 합니다. 목재 자체는 무겁지만 물에 뜨는 속성을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서요. 서울로 배송하던 곳에서 뗏목 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뗏목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람을 떼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떼꾼은 총 두 명이 한 조로 이동을 했는데요. 앞에는 물길을 잘 아는 경력자가 타고 뒤에는 힘 좋은 사람이 타 키를 잡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주 활동 기간은 강물이 얼지 않는 음력 4월에서 음력 10월 말까지였는데요. 뗏목에 출발할 때 떼꾼에게 얼마만큼의 나무가 내려간다는 도록을 주고 중간에 나무가 분실이 되면 떼꾼이 배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떼꾼이 일이 험하다 보니 조금의 손실이 나는 건 대체로 눈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평균 5일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니 물길로만 이동한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겠죠? 그런 떼꾼에게도 위험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돌부리와 여울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리면 나무를 묶은 부분이 찢어지고 나무를 잃게 될 수도 있어서 물살이 센 여울에 휘말리게 되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위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여울로 꼽힌 것은 영월의 대꽃가리 여울과 평창 황새 여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배송할 수 있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다고 하는데요. 강 연안에 사는 간악한 몰입배들이 떼꾼을 공갈 협박하고 나무를 갈취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헐값에 강매하는 일이 발생하자 떼꾼을 이용하고 있던 궁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됐고 세종은 이런 실상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병폐를 없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세종대왕이 나서서 파격적이죠. 떼꾼을 보호해줬네요. 왕한테 그러면 총애를 받는 직업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여기저기서 사랑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수도 확실했을 것 같죠? 왕이 인정했으니까. 그렇습니다. 1864년경 군수의 월급이 20원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떼꾼의 한 번 이용료는 얼마였을까요? 군수가 20원이면 15원? 그거보다는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 이용료인데 네, 15원. 자그마치 30원이었다. 군수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오메. 이렇게 군수보다 잘 벌다 보니 떼돈 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하죠. 여기서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따뜻할 때 바짝 일하고 추울 때 쉬어가던 조선시대 전문직 떼꾼이 조선직업실록 차트 6번째 직업이었습니다. 이야, 떼돈 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는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근데 또 이런 떼꾼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었다고 해요. 뭐? 어떤 말인지 좀 예상해, 좀 감이 오세요? 좀 이렇게? 아, 떼꾼이면은 저기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야, 너 빠져 있어. 이 말을 제가 싫어했어. 역시 야, 넌 빠져. 약간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바로 돼지꼬리 친다는 말이. 돼지꼬리 친다는 뭐예요? 그게 돼지꼬리라는 여울을 뜻하는 좀 표현이래요. 그 단어가 여울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직업이니까 그 돼지꼬리 친다라는 말을 하면은 떼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그런 말이니까 금지어라고 합니다. 금기어구나.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혹시 뭐 개그맨분들 사이에서 그런 약간 좀 금기시 되는 말. 뭔가 어떤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특히. 네. 이야, 개그맨 들어온다. 자, 우리 개그맨 실력 한번 볼까? 이러면은 너무 부담돼. 그래요? 저도 지금 딱 노래 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다. 다음부터는 웃겨봐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자, 다음 차트로 한번 넘어가자.